격이 다른 클래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격이 다른 클래스를 담당하게 된 최은령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오늘이 무슨 날이냐 하면입니다. 자, 다음 읽어봅시다. 1. 자신과의 관계. 2. 타인과의 관계. 3.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자, 이게 뭘까요? 이게 우리 도덕책. 도덕교과서 대단원 3개입니다. 다 관계죠. 나와 남들의 관계. 자, 도덕2에서는 국가, 국제,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는, 우리는, 나는, 이웃, 소수 집단, 인권, 동물, 우주, 자유, 민주, 평등, 자연, 환경, 에너지. 이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물건들, 이런 관계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자, 이 대목에서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뿐인 사람이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이기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나쁜 사람은. 그럼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뿐이지 않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좋은 사람이란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달력을 봅시다. 4월 달력인데, 4월 1일 여기 써 있진 않지만 만우절이기도 하죠. 그리고 수산인의 날, 향토의비군, 보건, 식목일, 이게 24절기 중에 하나인 청명, 고구도 있고 20일, 4.19 혁명이 기념일도 있군요. 법의 날, 과학의 날, 그리고 28일은 충무공 탄생 기념일. 이렇게 다양한 그런 국가적인, 국제적인 또는 사사로운 소소한 그런 기념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3월, 지난주에 3.1절이 있었죠. 이번 주에는 38 민주의거 기념일도 있군요. 대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월 8일. 그리고 다음 주에 화이트데이, 3.15 부정선거에 대한 의거 기념일, 세계 물의 날도 있군요. 22일. 서해 수호의 날, 이렇게 다양한 날들이 있죠. 그래서 격이 다른 클래스. 오늘이 무슨 날이냐 하면 우리 반에서는 예를 들어서 3.1절을 본다면 UCC를 만든다, 한권 시사 만평을 그려본다든가, 네권 만화를 그릴 수도 있겠죠. 또는 표어를 써볼 수도 있고,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 3.1절 기념. 내 마음은 지지 않아. 요즘은 마음만이 아니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우리가 앞서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포스터일 수도 있고, 잘 그렸죠? 두 손으로 감싸고 있는 그런 포스터. 나는 글에 관심과 소질이 있어. 그러면 시나 감상문, 소설을, 수필을 써도 좋겠습니다. 자, 격이 다른 클래스. 오늘이 무슨 날이냐 하면, 목표가 1.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국내와 국제적인 기념일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식을 넓힌다. 2. 나의 좁은 세계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넓은 세계와 소통하고 참여한다. 그리고 실천한다.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비물이 있다면, 그리기 쪽으로 도화지, 색연필, 물감 등을 준비하면 되겠고, 또는 쓰기용으로 원고지, 필기구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예습을 해온다면 금상첨화겠죠.
여러분, 격이 다른 클래스. 오늘이 무슨 날이냐 하면 우리 반에 많이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